조금씩 공부하면서 훈련소도 좀 견학 다니면서 조금씩 알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와, 물구나무석이 진짜 나왔네요. 네. 정말 나올 줄 몰랐어요. 이 종류의 개에서는 지금 훈련이 흔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행동하는 것을 주인이 견주님께서 관찰해서 응용하지 않았으면 인위적으로 시키기는 어려운 동작 중 하나입니다. 뒤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 사진 찍는 포토월까지 네. 뒤로 좀 네, 알겠습니다. 혹시 서서 가는 건 안 될까요? 아, 서서도 좋아요. 혹시 앞에서 끝까지 와, 그러면 끝까지 오! 아이고! 이야! 잘한다. 그치, 그치. 뒤로, 뒤로, 뒤로. 기다려. 다양한 장기에 이어 사진 속 포즈도 슈퍼스타급입니다. 잭 러셀 테리어가 굉장히 아주 짜임새 있는 견종이거든요. 네. 워낙 재주가 뛰어나서 네. 합격시키겠습니다. 합격. 네. 슈퍼덕 최초 물구나무견 다음 라운드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아, 잘했어, 치기네. 옳지, 아이고. 잘했어, 옳지, 치. 이치, 이치. 이치야, 치열아. 계속해서 다음 참가견 들어오세요. 이번엔 누가 슈퍼독을 찾았을까요? 심사위원을 놀라게 한 주인공. 주인공이잖아. 어, 깜짝이야. 나 진짜 몰랐어. 봉수, 봉주영. 여기 큰 아들이고 여기 작은 아들. 건강해졌다. 네. 진짜. 네. 형님 어떤 일이세요? 얘 때문에 나왔죠. 강아지 이름이? 럭키요. 럭키 말키즈. 네. 럭키. 네. 지금 마라톤 하고 또 오늘 오신 거예요? 네, 오늘 수원에서 마라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네. 바로 오느냐고. 아니 럭키도 진짜 잘 뛰겠다 그럼요. 그러니까. 주인이랑 네. 맨날 뛸 거 아니에요. 집에서는 진짜 잘 뛰어요. 체력이 상당히 좋아요. 집에서도 한시도 가만히 안 있고 많이 달립니다. 산책 나갈 때 같이 이렇게 조금씩 달리고 트레이닝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훨씬 강아지가 들어오면서 집이 더 화목해졌나요? 아, 그렇죠. 저희 아사람도 원래는 이렇게 동물 키우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아 진짜? 럭키 아이들보다 얘를 더 먼저 찾아요. 에? 집에 오자마자 얘를 먼저 찾아요. 예. 승진이? 네. 승진군, 우리 삼촌님들이랑 이모들한테 럭키 뭐 할 수 있는 재주 보여줄 수 있는 거 있어요? 네, 아직은 잘 있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냄새 맡기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냄새 맡긴가요? 예. 근데 긴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방송을 넘친 럭키. 아쉽게도 탈락. 레전드이신 이봉주 선수를 럭키 덕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만나뵐 수 있다는 저희가 럭키네요. 저희가 럭키네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봉주영, 럭키랑 웨이스에서 만나요.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던 참가견들. 집에서는 잘 됩니다. 집에서는 잘 될 거라는 건 알아요. 네. 아웃, 아웃. 가지고 집에서는 잘 놓쳐. 네, 집에서는 잘 나요. 금지 단어가 있습니다. 집에서 잘합니다. 집에서만 잘한 탓에 불합격. 로고쇼 기다려 대회에서 1등하셨다고. 네. 기다려. 여기 보자. 기다리다 지쳐 돌아간 참가견. 손 이것도 없어요? 손도 못해요. 앉아 이것도 없어요? 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불합격입니다.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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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엎드려. 다리야. 다리야. I don't understand. 탈출 본능 발동으로 불합격. 조이? 도야? 나 돌아갈래! 도야!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요. 제발! 영화에서만 봤던 달마시안의 등장. 5살 된 미니를 기르고 있고요.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딸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지금 딸이 한 명이지만 사실은 한 명도 낳고 싶었어요. 낳고는 싶었는데 또 여의치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미미를 좀 내 자식처럼 딸처럼 지금 키우고 있죠. 오, 달마시야. 아~ 와, 잘생겼다. 오, 미미 사진관을 파파. 운영하시면은 우리 미미도 모델로서 일을 많이 하겠어요. 네, 모델로 좀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아, 정말요? 어떤 거 그래요? 김하중 씨하고 공효진 씨.